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아, 예, 뭐 그냥 짧게 다녀왔고요. 예, 아니, 예. 같은 곳으로 휴가를 예. 같은 날 가게 돼서 뵐 줄 알았는데 어우, 찾아봤는데 못 뵀어요. 예. 아, 제가 예. 그때 수영장에 못 가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닮은 분만 막 찾고 괜히 거기 가서 막 강연을 들어야만 될 것 예.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아, 아무튼 휴가를 다녀오신 만큼 또 오늘도 멋진 강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상훈 씨와 제가 오늘 경청에서 듣게 될 주제는 어떤 건가요? 사물 인터넷인데요. 상훈 인터넷. 사물 인터넷. 아,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사물. 예, 근데 요즘에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그냥 대부분 다 IoT라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의 약자예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 예. 밴드 이름 같네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오브였구나. 오가 뭔가 했더니. 근데 사물 인터넷은 일단 잘 쓰는 단어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IoT 개념이 사실 몇 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잠잠했단 말이에요. 한동안 네. 잠잠하다가 이제는 산업을 바꾸는 거대한 무언가가 이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거대한 생명체 뭐 이렇게 네.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나 제조, 유통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있고 그리고 이 IP 번호가 예전에는 IP 버전 4가 있었다가 IP 버전 6가 나왔잖아요. 네. 6가 나오면서 이제 세 글자로 조합된 여섯 개의 네, 그룹 네, 네. 단어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래알만큼의 숫자의 IoT 기기가 연결된다.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지금 사실은 빠르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023년까지 이 산업이 매년 13.2%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매년? 예. 그게 지금 일단은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42%의 기업은 아직 시도도 안 했다. 시도도 그리고 대부분 IoT 기기를 이제 설립하고 뭔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3년 미만의 스타트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대기업들이 뭔가 이 빠르게 적용하는 것에는 좀 늦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 라는 측면으로 좀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뚱뚱하니까 아무래도 네. 느리겠죠. 아무래도 느리겠죠. 상훈 씨는 굉장히 빠르지만 네. 네.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고 자 우리가 예전에 그러면 IoT를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 거냐 사실 저는 이미 간단히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전에 그 쓰레기통 한번 말씀드리죠. 쓰레기통? 쓰레기통. 뭐였지? 그 쓰레기통에 와이파이 쓰레기통이 와이파이 그거 와이파이도 되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신호 네, 발생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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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면서 네. 상황판이 만들어지고 네. 그러면 상황판이 만들어지면 쓰레기가 다 차는 그 쓰레기통이 이제 차가 오고 올 테니까 차가 거기만 가면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가 이제 빅벨리 솔라라고 합니다. 예, 빅벨리 솔라라는 회사를 검색해 보면 뭐 유튜브나 뭐 구글에서도 사실 많은 그 정보들이 또 네. 뜨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산업들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예, 뭐 서울대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 뭐 등등. 이게 아마 특허가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IoT는 어떤 회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냐? 가장 거대한 기업이 하나 지금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뭔지 알아요? 어디 나라 기업이죠?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있어요? BMW? 아니에요. 그 자동차 회사잖아요. 질레트? 아, 질레트? 아니에요. 그 지멘스라는 회사예요. 아, 지멘스. 아, 뭐 자주 단골 네, 네, 예. 소재죠. 예. 네, 사실 우리가 지멘스를 한번 언급한 적이 하나 있어요. 네. 왜, 언제였냐면 적층 가공 얘기할 때. 아, 맞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런 거 보면 아마도 이 지멘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향후에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데 향후에는 아주 많이 알게 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일단 두 개 회사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지멘스하고 GE가 있어요. GE네요 다. GE죠. 예. 근데 GE는 아무리 지금 쫓아간다고 해도 지멘스를 쫓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망이고 GE가 더 유명한데? GE가 더 유명하긴 하죠. 근데 사실은 GE가 옛날에 유명했던 것은 백색 가전으로도 유명했잖아요. 예.
근데 백색가전은 이미 다 매각을 한 상태이죠. 그죠? 자, 이제 지멘스로 얘기를 좀 돌아보면 네네. 세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암베르크의 미래 공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암벤크? 암베르크라는 지역에 그 지멘스가 만들어 오는 미래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장에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첨단 기기를 추가를 하면서 이제 키워왔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PLC 시메틱이라고 하는 일종의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반도체 칩을 고객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1000개의 버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1년에 생산하는 게 1200만 개예요. 그러면 아니 이걸 1000가지 조합으로 그걸 또 1200만 개를 만들 정도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다녀야 그렇죠. 되는 상황인데 그걸 거의 완전 자동화했다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품률. 일단은 뭐 품질이 좋은 율이죠. 그러니까 고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비율이 99.99885%. 와. 99.99885%. 뭐 거의 뭐 100%라고 해도 0.00115. 0.0015. 엄청난 숫자예요. 0.0015는 뭐 먼지가 들어갔다고 하는 이렇게 그쵸. 그런 걸로 생각해야겠죠. 먼지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완벽하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지멘스가 또 유명한 것은 철도 차량 사업부가 있어요. 이 철도 차량 사업부는 사실 유럽의 대부분의 철도는 아마 독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지멘스인 거죠. 뭐 프랑스도 운영을 하겠지만 자 이제 철도 차량 산업부에서는 일종의 IoT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IoT 플랫폼 이름을 시넬리틱스라고 불러요. 시네믹틱스? 시넬리틱스. 시넬리틱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잖아. 몰랐어. 아,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 운영을 하는 거냐. 차량에다가 수도 없는 그 IoT 그 기기 센서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일종의 센서, 아까 차량에다가 센서들을 네네. 붙여놔서 어디에 뭐가 고장 나는지, 어디가 마모가 되고 있는지. 사실 예전에 그런 영상을 한번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지하철 공사에서 이 수리라 점검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네.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소리를 땡땡 하는 걸 네. 저는 화면에서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소리에 따라서 그 어떤 마모나 고장 이런 거를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멘스라고 하는 데는 거기다 IoT 센서를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 정도 남았다 그러면 그 패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제품을 부품을 주문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미리 장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고장 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NXCAD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요. NXCAD 소프트웨어. 예. 상훈 씨는 벌써부터 지금 유체이탈된 것 같아. 아닙니다. 예. NXCAD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NXCAD 소프트웨어예요. 자, 이건 뭐냐면 예컨대 자동차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CAD 소프트웨어예요. CAD 하나는 CAD 그 CAD 맞죠? 맞아요, 그 CAD예요. 나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든 자동차가 있는데 마세라티 기블리. 아 그때 말씀해 주셨던 예. 이 마세라티 기블리를 이걸로 만들었는데요. 근데 원래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새로 하나 만들 때는 3년 정도가 걸린대요. 네. 근데 그거를 1년 6개월로 줄였어요. 절반으로. 절반으로 줄였다는 얘기예요. 약간 우라카이를 좀 했나요? 우라카이가 무슨 말이에요? 우라카이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유튜버들이 쓰는 말인가? 일본 말인데 예. 막 베끼고 짬뽕 시키고 막 아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 마세라티 기블리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예. 그 서울 시내 다니다 보면 네. 보여요. 예. 뭐 마세라티 타고 다녀?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아, 좋은 차인데? 아니 뭐 1인극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상훈 씨가 얘기하길래 아, 형님 차 예전에 네네네 아 그렇구나. 하여튼 네. 하여튼 지멘스에서 만든 이 소프트웨어로 그 차를 네.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저 다른 회사에도 더 알려지게 되겠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제조 공정이 바뀌고 기획하는 것 자체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자동차들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자동차 생산은 공유 경제가 등장을 하면서 계속 줄어들 수 있다. 점점, 네네.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GE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GE, 이제 네. GE. 네. 자, GE는
제조를 어떻게 하면 혁신할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IoT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IoT라고 하는 것 자체를 도대체 사물 인터넷을 도대체 무슨 개념으로 볼 거냐. 단지 무슨 어떤 감시 카메라라든가 이런 그 CCTV 같은 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게 IoT냐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B2B 쪽 산업에서는 제조나 혁신 도구를 IoT 기기를 위해서 기기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라고 계속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GE는 지금 제조를 혁신하겠다. 근데 혁신의 생산성을 한 1%만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20%가 효율이 올라왔어요. 엄청난 거예요. 자기들도 깜짝 놀랐겠다. 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GE는 지금 공장 제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네. 그것을 내부에서는 이제 브릴리언트 팩토리라고 이제 부르죠. 현명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생각하는 미래 공장, 생각하는 공장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팩토리. 그러니까 공장 시스템이 IoT로 바뀌게 되면 사람들의 손이 거기 가지 않고 모든 것을 완전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고용 측면에서 매우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일자리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일자리의 미래라는 책에서는 1979년서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에서 매년 100만 개의 일자리를 줄였다는 거예요. 아, 물론 새로 고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고용하는 사람보다 내보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의 미래라는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조업들이 혁신을 가속화하면 할수록 좋은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 그쵸.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우울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발전이 있으면 또 그 반대의 측면도 있겠죠. 예, 예, 예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멈춰질 것 같지는 않고 네. 계속 이 부분은 뭐 자동화, 뭐 무인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네. 프레딕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프레딕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NX CAD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죠 이게? 이 프레딕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GE가 만들어놓은 그 플랫폼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사의 디지털 플랫폼인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런 얘기 혹시 방송에서 자주 나왔는데 비행기 항공기 엔진에다가 GE가 항공기 엔진을 만들잖아요. 거기다 센서를 붙여요. 그리고 항공기가 날아가면서 그 센서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공기를 어떻게 운항을 했을 때 어떤 경로로 운항을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이 나는지를 따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는 고장이 나면 하늘에서 고장이 나면 굉장히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센서를 통해서 비행기가 언제 고장을 일으킬지 언제 부품이 마모가 되고 있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플랫폼 이름이 바로 프레딕스예요. 아까 그 문제 하나 풀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있었잖아요. 디지털 트윈이라. 디지털 트윈. 예. 고생했어요. 예, 그게 사실 디지털 트윈이 예. 정확하게 프레딕스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부 모니터에서는 실제 이 모니터 안에 있는 화면은 비행기의 화면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센서를 통해서 정보 값들이 다 들어오는 거고. 근데 실제 물건은 밖에 있잖아요. 하늘에 날아가 있고 그렇죠. 또는 어떤 비행장 안에 네. 있는 그런 비행기들인데 사일로. 예. 근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이 알려진 개념이 아닌데도 일단 구글이나 유튜브 정도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좀 나와요. 그 말은 이미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분야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들을 아주 많이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취준생들이 회사를 들어갔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계속 커져나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회사 생활을 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네. 그러면 요즘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광고에서 본 IoT 제품 중에 하나는 네. 냉장고 안에 있는 제품이 뭐가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일까요, IoT? 맞아요, 맞아요. 냉장고도 일종의 그 IoT 개념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냉장고가 조만간에는 그 IP 넘버를 갖게 되고 아. 거기에서도 그 상호 시간하는 유튜브를 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겠죠. 아. 화면 바깥에 냉장고 문에서 그 화면에서 유튜브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생활이 오겠죠. 그럼 아주 간단한 거면 막 이케아에 그런 거 팔던데 스마트 네. 램프라고 네. 핸드폰으로 이거 켜고 끄는 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센서에 다는 것까지 전부 다 IoT죠. IoT. 그러면은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는 방송 못 나와겠지만 김정은 미사일 버튼 있다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뭐로 연결된 건가 너무 궁금했는데 이것도 혹시 책상에 미사일 버튼 누르면 바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예. 그걸 다 선을 깔진 않았을 거고 그것도 인터넷이었을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 제작진들이 지금 다 빵 터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아 나도 아니 예. 갑자기 그 질문을 하니까 황당하긴 한데 궁금하긴 하다. 아 근데 영화에서도 보면 왜 핵가방 뭐 이런 거 들고 다니잖아요. 첩보원들이. 그게 다 IoT 일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IoT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와. 무선 통신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치 그치. 예. 그게 설마 그 미사일 발사장부터 김정은 있는 곳까지 선으로 연결되진 않았을 텐데. 어떡할 거야 지금 제작진 빵 터졌어 지금. 지금. 아 아무튼 이런 호기심 좋죠. 네. 이런 호기심. 네. 자 근데 그 IoT가 주방에서도 그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이 뭐 다락방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은 주방들이 있는데 주방에서도 이제 냉장고에서도 화면이 있고 그다음에 설거지 하는 그 데스크 앞에도 화면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는 그런 식탁 위에서도 사실은 화면들이 이제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세워놓고 봤잖아요. 그쵸. 화면이 여러 개면 사람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화면이 켜지고 꺼질 수가 있겠죠. 와, 그 세상이 진짜 온다니까. 그치. 이게 다 IoT예요 사실은. 궁금한 거 하면 돼요? 예, 오케이. 말씀하세요. 네. 저 만물 박사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꺼지는 거는 그것도 IoT 같은 거예요? IoT로 하는 거죠. 예. 모션을 인식하는 예.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소리를 모션을. 인식할 수도 있죠. 완전 아. 어릴 때부터 막 이거 있잖아요. 박수 두 번 치면 꺼지고 두 번 치면 켜지고. 예. 저는 그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창훈 씨는 뭔가 그런 가전제품 기획사 쪽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창의성이 있네.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나는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알아요? 뭐, 웨이터가 부르셨습니까? 잘 좀 넣어줘. 그것도 맞는데. 예. 아. 아무튼 뭐 IoT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예, 예, 맞아요. 예. 자, 근데 이쯤에서 이제 뭘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뭐 간단한 건데 요즘에 미래학자들이 책을 잘 안 써요. 책을 안 쓴다고요? 책을 잘 안 써요. 왜요? 미래학자들이 최근에 책 쓴 거 본 적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근데 사실 이 IoT도 뭐 만약에 책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책을 쓰면 보통 한 6개월은 걸릴 거고 그 사이에 다 바뀌어버리는구나. 그 사이에 뭔가가 새로 나온 게 나오고 없어질 것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지금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더 빨라져. 네,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몇 년간은 제가 지난번에도 뭐 DT도 말씀드리고 뭐 4차 산업혁명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범용 기술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혁신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전엔 그냥 단순한 개념이었는데 이 개념들이 비즈니스에 적용이 되면서 빠르게 바뀐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엔 조만간 지금 이것도 지금 뭐 시범 삼아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고 들었는데요.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동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건 사람마다 독특하지만 또 여러 번 패턴이 잡히게 되면 자기가 또 가던 곳만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휴대폰 인식 장치가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층과 매장에 그런 IoT 센서들이 붙게 되면 뭐 머문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 예, 네. 그거를 조정을 해서 나한테 어떤 문자 메시지가 온다든가 하겠죠. 저는 최근에 제 사무실에서 이제 대각선으로 건너가면
그 무슨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백화점의 입구에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입구 매장에 무슨 작은 그 패스트푸드 네, 매장이 네, 있는데 네. 거기 지나갈 때마다 항상 문자가 와요. 신기하네. 진짜요? 예, 네, 문자가 와요. 예, 내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와. 일종의 그럼 우리가 빅브라더라고 그러잖아요. 아, 빅브라더. 네. 저 맞다. 며칠 전에 네. 대표님도 다녀온 그 제주도 제가 갔잖아요. 네, 네. 이상하게 카드사나 뭐 어떤 문자에서 난 제주도 간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제주도 어디 어디 할인, 제주도 특별 이벤트 이런 문자들이 막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었어요. 예. 와. 예,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사실은 뭐 그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어허. 앞으로는 그런 세상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더 편해진 거네요. 예, 더 편해졌다고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도 사물 인터넷이 조금 더 지능화되고 각 매장에 센서들이 붙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거기서 무엇을 사는지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로 쌓이게 되겠죠. 그것은 일종의 정보값으로 또 다른 곳에서 이용이 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내가 뭔가를 찾아봐야 되고 내가 뭔가 어떤 큰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뭔가를 조종했다면 이제는 버튼 하나만으로도 조종이 금방 쉽게 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관심도를 좀 높여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지 예. 그리고 그게 사실 지금 사례로 말씀드린 게 지멘스와 GE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42%는 아직 IoT를 시도도 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 혁신 속도를 좀 빠르게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기업에 침투해서 들어오게 되면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 일이 딱 고정되어 있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일도 너무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특히 이 IoT 관련 기업체 다니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이해를 이미 진작에 하셨을 테고 네. 더 많은 고객들에게 이걸 알리려고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또 오늘 저희도 덕분에 많이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IoT가 조금 더 대중화되고 일상에 침투한다면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마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마트에서요? 네.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모 그룹사에서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네네. 들었는데 카트를 들고 다니잖아요. 들은 것 같아. 기사에서 봤어요. 카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왜요? 어떻게 없어질까요? 다 들고 다녀야 되나? 예, 지금 이게 찍고 굉장히 혁신적인데 사실은 들어갈 때 단말기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물건들 이렇게 탁탁탁 찍어요. 그러면 내가 마트에서 나올 때쯤에는 그 물건들이 포장돼 갖고 박스에 딱 담겨 있는 거지. 와. 근데 그 맛이 사실 안 돼 빼. 이상한 놀자 빼. 그 재미가 없어지네요. 너무 빨리 변해간다 세상은. 그 카트가 없어지는 날도 조만간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카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 매장은 훨씬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트가 없으면 매장은 훨씬 더 간단해지고 심플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제가 본 네. 기사는 그거였어요. 계산대가 필요 없다. 카트에 담는 순간 계산이 된다. 아, 그것도 있지. 그래서 그냥 네. 밖으로 나가면 된다. 아무튼 그건 이미 아마존고에서도 실행하고 그쵸, 그쵸. 예. 하고 있고.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차 안에서 미리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고 집안의 뭐 창문 환기를 시키고 네. 뭐 이런 것들까지도 그것도 IoT예요. 그렇죠. 예. 금방이네요. 금방이에요. 아주 빠르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1년, 2년이 예전에 10년 전에 1년, 2년이 아니에요. 저는 예. 제 세대가 저희 세대가 예. 진짜 행복한 세대 같아요. 왜요? IoT 이전의 삶과 IoT 이후의 삶을 다 누리고 죽잖아요. 아, 그건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네. 변화를 같이 겪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IoT로 인해서 편해진 삶을 못 누리고 돌아가실 텐데 저희는 이런 걸 다 누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아무튼 오늘 어려운 말씀 좀 드렸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끝까지 좀 가져야겠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는 그런 분야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배부르게 너무 배부르게 상식 한 그릇을 잘 먹은 것 같아요. 어땠어요?
졸립니다. 졸려. 아, 아 집에서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 아,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열심히 얘기할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예. 레드 쏙 들렸다. 어떠셨습니까? 어, IoT가 너무 기대가 되고. 근데 제가 만약에 IoT 관련 기업을 다니면은 예. 보이는 와이파이마다 이놈 자식 때문에 나 직장이 불안불안한 거 아니야? 하면서 와이파이를 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어, 그럴 수 있지. 잠 더 깨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